대한민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 지도를 바꾸고 21세기 문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대한민국 건설 신화. 오늘 극찬 직업에서는 세계 시장을 석권한 우리나라 건설인들의 땀과 열정, 기술력이 총망라된 2019 코리아 빌드를 찾아가 봤습니다. 건축과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자재, 기술, 디자인의 모든 것을 모토로 한 이번 박람회. 코리아 빌드는 건축과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업계 종사자분들이 모두 모여서 한자리에서 시공과 기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보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자리에서 만나기 힘든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 소개부터 신공법까지 국내외 350개사 900여 개 부스가 마련되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건축 박람회로서 유익한 정보와 비즈니스의 장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전시에 오면 관람객들은 그냥 진열된 것들에 대한 정보만 보고 가는 거지 다른 경험을 하고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기억을 가지고 가게 하려고 조금 더 좀 재밌는 컨셉으로 숲이라는 거를 잡았습니다. 체험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건축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자 원하시는 공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넓은 마당, 뭐 아이들을 위한 다락방 공간 이런 여러 공간들을 평소에 이제 고객분들이 꿈꾸셨던 공간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3D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간을 설계해드리고 그걸 또 시공할 수 있도록 자재와 그다음에 이런 디자인들을 저희들 옆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이라는 범위가 타 업종에 비해서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열정,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열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사례라든지 더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접할수록 네,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의 신기술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던 이번 박람회. 공간의 인테리어라면 벽면이나 천정면은 무조건 도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페인트 마감 원하시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페인트 마감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페인트 마감을 하기 전에 밑작업을 하듯이 똑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페인트 문화가 시작된 쪽에서 이제 하는 방법 그대로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을 배워와서요. 저희 나라에 맞게 저희가 이제 조금 수정을 해서 그대로 교육대들이 시공도 하는 최근 인테리어 시장에서 주목받는 페인트와 관련된 신기술을 도입했다는 이곳. 기존에 이제 망사 테이프를 붙이고 퍼지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망사 테이프를 저희가 안 쓰고 이걸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붙이는 이제 전문적인 장비예요. 전문적인 장비고 이거 이제 시연하는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페인트 작업할 곳에 파임이나 균열 등의 결함을 메꾸는 퍼티 작업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해왔으나 이제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석고보드랑 석고보드가 이어지는 면에 크랙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조인트 테이핑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씩 준비 중이긴 한데요. 이제 좀 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큰 규모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도 할 수 있고 장비 판매도 할 수 있고 소비자분들이나 시공자분들이 전부 오셔서 확인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판매도 하고 시공도 할 수 있는 걸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산림 분야 사회적 기업인 수베인. 농림축산부 정책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에는 기농기촌 사업이 있어요. 기농기촌 사업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방의 시골에 마을이 없는 곳에 마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곳이 특별한 데는 조금 다른 채용이 있습니다. 숲길 조성하고 숲길 만드는 올레길 둘레길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서는 이제 그 현장에 투입하는 인원들을 고령자 55세 이상 고령자도 취약계층이거든요. 네, 고령자를 채용을 해서 1년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건축과 인테리어 신기술이 총망라한 이번 박람회. 이곳을 찾은 수많은 기업만큼이나 다양했던 직업. 이 중 극찬 직업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작은 집 짓기 열풍의 주역, 저스틴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보통 집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현장에서 만드는 그런 집들인데 저희가 하는 거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소형으로 집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현장에서 만드는 그 공장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뭐 바닥 틀부터 해서 집에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뭐 마감하고 내부 인테리어 마감도 하고 건축의 종합적인 작업을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시골마을 강원도 원주. 이곳에서 찾은 극찬 직업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극찬 직업 주인공을 찾기 위해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원주에 와 있습니다. 오! 자, 얼른 극찬 직업 주인공을 찾으러 가볼까요? 따라오세요. 자, 가자. 선생님 여기 계세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극찬 직업 주인공 어디 계세요? 선생님. 짜잔, 나무. 이렇게 나무가 많아요, 여러분들.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아마 이 극찬 직업 주인공은 나무에 관련된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오늘 극찬 직업의 주인공 어디에 계시나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기계 소리, 집중하는 표정과 굵은 땀방울.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선 각자의 자리에서 나무와 씨름하는 이들로 가득한데 과연 주인공은 어디 있을까요? 현장 보세요. 이런데 근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한번 가볼게요. 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안녕하세요. 힘들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오늘의 극찬 직업 주인공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극찬 직업 주인공. 네. 여기 공장장 정정선입니다. 드디어 발견한 오늘의 극찬 직업, 집 짓는 목수입니다. 나무로 집을 짓는 목수의 매력은 무엇일지 크리에이터 혜지와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일을 시작해야 이건 직접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못 해보죠. 기계가 위험한 기계라 좀 경륜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경륜이 네. 조금 있어야 되고. 네, 2년? 2년 이상 돼야 이제 할 수 있죠. 7평짜리 집을 예. 만들 때는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4명에서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4명에서 한 15일 정도? 네. 와, 그래도 다 그럼 직접 다 손수 하시는 거고? 예. 3명에서 5명 정도의 목수가 팀을 이뤄 시공, AS까지 책임지는 방식. 나무를 만든 지는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건 한 40년 했습니다. 자부심이 굉장했거든요, 목수라는 게. 무엇이든지 손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이렇게 뭐 손만 가면 뚝딱 나오니까 예, 참 매력적이었어요. 선생님께서 공장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장갑 꼈거든요. 제가 좀 나무 좀 어떻게 갖다 드릴까요? 아, 예, 그러면 고맙죠. 저 저기 있는 거 예, 예. 보이시죠? 아, 좀 보이세요?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와우, 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큰 걸 가져오셨네요. 그거 말고 저 작은 걸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예. 예. 잠시만요. 일찍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땀 보이시죠? 아, 나는 이렇게 한 번 움직였는데 땀이 이렇게 나는데 뭐 선생님들은 계속 일하시고. 와, 이거 진짜 진짜 귀찮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예. 이거 맞아요? 예, 예. 정답이에요, 이거. 아, 예. 아, 어때요? 저 그래도 힘 좋죠? 아, 예. 어때요? 그러면 제가 더 도와드릴 거 없나요? 있지요. 있어요. 여기서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도 되나요? 예. 그렇죠. 이거 바닥 나무는 좀 이거랑 다른 것 같은데. 요 바닥은 바닥층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더 두꺼운 걸 쓴 겁니다. 2x 8을 썼고요. 요거는 이제 2x6을 씁니다. 2cm 뭐 6cm 뭐 이런 건가요? 네. 난 똑똑해. 진짜 이거 하면서 엄청 똑똑해진 것 같아. 약간 좀 힘도 세고 똘똘하고 너무 최고죠? 그럼 여기서 좀 작업을 하시면 안 될까요? 여기가 내 직장이었네. 마킹을 해놨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어떤 작업이에요? 지금 벽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건 네일건이라고 해가지고 네일처럼 이거 못이 타고 다�입니다. 그래서 83mm. 오, 이게 그러면 다 이걸로 쓰이나요? 못이? 예. 다 집이? 예. 집 한 채 짓는데 이 못이 몇 개 들어가요? 집 한 채? 박스로는 두 박스가 들어가요. 여기 한 박스입니다. 이게 한 박스인데 이게 두 개 들어가는 거죠? 예. 요거 두 박스가 들어가요. 세세하게 엄청 들어가니까. 아주 진짜 꼼꼼하게 다 팍팍 박으시네요. 그래야죠, 있죠. 내 집처럼 지어야 남도 편하니까요. 아우, 힘드셔서 땀 제가 한번 닦아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그럼 방아쇠만 한번 당겨보세요. 방아쇠만? 네. 열 오셨어요. 또 약간 또 해본다 해가지고 지금 약간 조금 무서워요. 갈게요, 선생님. 하나, 둘, 셋.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잘 맞았어요? 네, 잘 들어갔어요. 아, 이 지금 사시는 분은 와. 예고도 없이 이렇게. 아, 이 집 사시는 분은 잘 사시겠네. 왜냐면 그렇죠? 제가 옷을 하나 박아놨거든요. 예, 그쵸? 다른 사람보다 행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도끼가 이게 이제 나무가 안 맞을 때는 이걸 이렇게 손으로 손이 맞추고 옆에 마킹 맞추고 해서 여기를 쏘면 위험하니까 밑에부터 쏘고 이렇게 쏘고 손을 치우고 멀리 잡고 이렇게 쏘. 와, 이거 일하시면서 다치신 적은 없으세요? 다친 적도 많았지요. 아, 다치지 마요.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또 아무 공구도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되고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뭐 한 서너 달 지나면 어떤 공구를 만질 수 있고 또 어떤 공구를 만질 수 있고 이제 단계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 세워야 돼요. 네, 맞고. 이제 여러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예, 도와줘요. 힘을 잃어 집 짓는 목수의 작업 방식은 말 그대로 따로 또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개별 작업을 진행하다가도 벽체를 세우거나 많은 힘을 필요로 할 땐 또 함께 진행합니다. 낮춰주고. 힘 보셨죠? 땡겨. 땡겨. 좀 땡겨요. 이거 먹을 맞춰야 돼요. 예, 네, 됐어요. 먹은 일이 꼼꼼해야지만이 된다는 거. 그냥. 얼렁뚱땅해서는 자꾸 하다가 나옵니다. 요게 지금 요 틀어져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걸 똑바로 해야 집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거죠. 조금이라도 기울이면 덜 튼튼할 거 아닙니까? 벽체 고정을 고정하기 위해서요. 아주 일사천리로 막 움직이시네요. 이 목수란 일은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변형을 줘야 되고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머리를 써야 되고 그리고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뭐 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한 몇 년 사이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 저도 젊어진 것 같고 활력소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힘들고 고생하는 일이라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술을 익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20, 30대 젊은 층의 도전이 많아졌습니다. 초보자도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베테랑 목수에게 배우며 일할 수 있다는 게 극찬 직업의 또 다른 장점. 지붕 골조 쇠파리 작업 왔습니다. 젊은 목수들을 이끌며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하는 주인공. 목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현장에서 부딪히며 경험하는 것 이상의 배움은 없습니다. 보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집짓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반복을 통해 빠른 시간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죠. 작업에 대한 스킬들은 시간이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스킬이 다 쌓여요. 그런 기술적인 요소 전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자 하는 이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면은 초보자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전 일찍 시작한 작업에 슬슬 지쳐갈 무렵 기다렸던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식사는 근처 식당에서 함께 먹는데요. 박원봉이랑 이 피부 색깔을 보아하면 약간 한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한 6년 정도? 4개월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 전문 일을 같았어요. 이렇게 팀인가요 거의? 감사장님이랑 네. 어때요? 잘 맞나요 마음이? 초보다 보니까는 현장에 맞게 욕도 많이 먹고 저희도 욕 먹고 나면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오늘 많이 먹어서 밥맛도 없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달 정도 한 달 반 도전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지금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아 진짜요? 근데 장사하다 보니까 그쪽에 동네 있고 내가 발전이 없어가지고 요가 안 들어보려고 아침에 일찍 와갖고 8시 출근, 7시 10분에 출근하거든요. 필요한 자재를 다 챙겨놓고 이랬을 것 같아요. 팀장님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맨날 욕을 엄청 신랄하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직도 긴장을 하시나요? 언니 밥 한 그릇 너무 해야는데 그럼 못 먹겠는데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가장 많이 느낄 때 보람 팀장님한테 칭찬을 받을 때가 제일 보람이 느끼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인을 제가 봤는데 사인 딱 받고 나면 그때가 참 좋겠어요. 마지막에 사진 딱 다 찍고 그게 작업의 마무리거든요. 저는 거의 제 핸드폰에 셀카만 가득하거든요. 근데 다 사진밖에 없어요. 그 다 일사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음. 내게 목수란 평생 노력하고 완성하고 싶은 그런 직업이다.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는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도전하게 된 게 참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는 뭐 작업을 하시는 곳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완성됐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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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네. 제품 제작이 완료된 다음에 네. 출하하기 전에 사전 검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에게 출고하기 전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이거 뭐예요? 인면에 시멘트 보고 도색 작업하면서 서로 마스킹, 마스킹 테이프를 해가지고 네, 이건 나중에 이제 긁어내야죠.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가장 정확히 아는 담당자와 경력 10년 이상인 베테랑 목수가 함께하는 검수 과정. 이때는 직원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을 냉정하게 대변한다는 마음인데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자체적으로 정리된 수십여 개의 체크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약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이제 계약서 내용에 고객께서 요청하신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위주로 체크를 하시고요. 네.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제작하면서의 마감 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거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틈없이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노라고 하셨는데 이거 잘 안 되어 있었나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골조라든가 이제 제작 과정에서 한번 사전에 체크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제작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이제 그 고객분의 제품이 제작되는 과정을 계속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고객분들한테 계속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S까지 그러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지금 제품 출고시키고 나서 무상 AS는 2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만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인 거죠. 2년을 그, 진행한다는 거. 빵빵하네요. 네. 우리 저스틴 하우스의 집을 한 채씩 갖고 계시나요? 아직은 없지만 저희 마케팅 팀장님은 이미 네. 이제 구매를 하고서 실거주자입니다. 실거주자? 약간 이거는 네. 이제 원래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재작년에 저스틴 하우스의 제품을 제 주말 주택으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올해 이제 3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제가 생각하기엔 모든 주택은 이제 만으로 1년 정도 봄, 여름, 가을을 겨울을 겪어봐야 이 집의 진가를 알 수 있다라고 그쵸. 생각을 했는데 정말 1년 이상 딱 겪어보니까 이 집이 너무 괜찮다라는 걸 물론 주말마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너무 괜찮다라는 걸 느꼈고 요 집 정도면 정말 괜찮고 요 아이템도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이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특이한 케이스 아닌가요? 자기가 네. 자신이 집을 사서 이 집이 너무 좋아서 여기 너무 좋다 이 네. 회사에 나는 들어가야겠다라는 맞습니다. 느낌인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케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시장에 오시거나 이제 계약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아, 이 집 정말 괜찮은 거 맞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제가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한테 약간의 이 집을 사용하는 노하우와 팁들을 좀 많이 드릴 수가 있죠. 좋네요. 일단 내부 마감을 지금 진행 중인데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아주 저만 믿으세요. 뭐 눈에 살짝만 보이면 아주 내가 다 잡아낼 거예요. 여기 바닥쪽에 몰딩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로버랑 장판이랑 맞닿는 부분이 나중에 지금 살짝 들뜬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몰딩을 한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의 눈에는 쉽게 보이지도 않는 흠을 찾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이유. 쉽게 쓰고 쉽게 교환 가능한 물건이 아닌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 또 확인하는 직원들. 안정적으로 시공이 됩니다. 여기. 이때 뭔가 발견한 전문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나면 눈에 띄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는데 이 스티커의 용도는 뭘까요? 이제 제작팀에서 이걸 딱 붙여있는 거 보고 여기에 지금 뭔가 체크 사항이 있구나 그냥 바로 딱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일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그렇죠? 완성된 집 점검까지 마친 후 혜지가 찾아간 곳. 바로 작지만 알찬 집, 저스틴 하우스의 설계팀입니다. 마다 기본 도면님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건축주분께서는 요청하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 제품의 기본 도면이 있는데 계약자분께서 계약을 하시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양에서 약간씩 변경하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며 이제 설계팀이 그 부분을 저희 기본 도면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 건축주에 딱 맞는 사양으로 만들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크기 디자인의 30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소비자 개개인이 원하는 바를 반영해 세상에 하나뿐인 오직 나만의 집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집은 이곳 공장에서 목수팀이 완성한 후 원하는 장소에 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살 집이나 그런 내용들이 좀 큰 거에 대해서 로망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른들이
좀 좁은 집에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큰 집에 대한 로망이 많은데 실상은 이제 큰 집을 살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더 많이 이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최근에는 이제 작은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한 번씩 주말에 가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별장의 개념의 공간들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 많이 찾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설치를 나가면 제일 힘들어요. 어디 막 산골짜기 이상하게 나무도 막 수없이 베고 막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선도 들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설치까지 딱 했을 때 정말 기분 상쾌하고 좋지요. 선생님 약간 힘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저 어때요? 힘 세죠? 힘이 세다고 그러세요. 분명 쉽거나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기쁨, 강한 성취감을 원한다면 극찬직업 목수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목수 1일 체험을 해봤는데요. 몸이 힘든 만큼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손으로 뚝딱 만들어내는 목수.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세상 모든 직업은 극찬받아 마땅하다. 극찬직